자, 10월 단화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홀스 준이라고 해요. 옆에는 이제 철권 고수. 아니에요, 아직. 철권 고수 물개 네. 김다솔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나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구매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매번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대 그리고 용도별 여러 가지 노트북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아. 근데 네. 예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네. HDD랑 SSD 구분을 못 했잖아요. 이제는 좀 알려주세요. SSD가 뭔 뜻인지. SSD는 네.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HDD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껍고 뚱뚱한 하드디스크.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네. 저장 공간이고, SSD는 겁나 빠른 네. 디스크예요. 겁나 빠른 하드디스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보통 윈도우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저기에다가 넣어서 설치를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럼 저 기간은 높을수록 뭐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거예요? 용량이죠. 네. 네. HDD랑 SSD는 마티즈 대 스포츠카 네. 차이라. 너무 심하다. 마티즈랑 스포츠카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SSD가 있는 게 좋은 거네요? SSD가 무조건 좋은 네. 거죠. 네. 네, SSD가 무조건 좋은 거죠. 자, 이 모델이에요. 네. 950g입니다. 950? 들어보세요. 엄청 가볍죠? 그냥 이거는 손가락 두 개로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얇, 두께가 네. 되게 코쿠다스 같아. 깨지진 않겠지만 코쿠다스 같아요. 우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아, 내 손가락 두꺼워. 접어봐요, 한번. 야. 접었는데도 두께가 이거 금테 봐요, 금테. 와. 아, 이쁘다, 이거는. 접었는데도 엄청 이쪽도 강력한 사양인데 현존 12인치 노트북 중에 가장 얇고 가볍습니다. 하, 여기 무슨 초콜릿처럼 뭐 영어로 써 있어요. 이거는 뭐 디자인의 네. 디자이너의 뭔가 이니셜인가요? 최고급 디자이너가 여기다가 사인 하나 해 놓고 팔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열리고 태블릿과 비교되는 11.9mm의 측면 두께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 없는 거 여기 네. 없는 거 옆에 네. 베젤 아 베젤 네. 근데 디자인 면에서는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은데 탐나죠. 이거는 딱 봐도 네. 여성 타겟 맞다. 여성 타겟이네요. 요거는 여심 저격. 이거 모검 아니고 실제 모델이에요.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핸드폰에도 이렇게 비슷한 거 있었어. 네, 이거 실제 모델이에요. 네. 모검 아니고. 네. 컴퓨터에 무슨 여심 저격이냐고요? 노트북은요,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삽니다. 맞아요. 저. 네. 아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누군가한테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럴 때 많이. 아니, 아니에요. 진짜. 내 이미지만 없어지지. 실제로 노트북은 여성 소비자분들이 예. 모검 아니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바뀌었죠? 화면. 예, 화면 윈도우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네. 한성 노트북 나오면 우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한성 쓰는 여자 만나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성 쓰는 네. 여자 참된 여자. 요즘은 다 인터넷 인터넷에 이걸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윈도우 10 10 아 네. 난 아직 구닥다리라서 7 쓰는데 근데 이게 그 넷북 있잖아요. 네. 넷북을 사람들이 좀 더 노트북처럼 쓰고 싶다 해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넷북이 한다 나왔는데 이제 성능 사양 문제로 사실은 뭐 어느 히트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네. 이제 노트북이 가격이 싸지니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많이 싸지니까요. 최신 또 카비레이크 i7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어요. 또 최근 자 고속 충전 기술 더해서 50분 만에 70% 충전이 가능하다.
네, i7이고 무게 950. 터치패드 쪽 한번 이거요? 보여주시면 아 여기에 지문 인식 센서.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지문 인식. 이걸로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 비밀 보장도 되네. 숨길 거 많으신 분들 이거 쓰면 되겠다. 지문 인식 센서까지도 기술을 탑재해 놨습니다. 오. 가격이 이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오! 윈도우 10 탑재 모델 단호화 최저가 기준 200만 원대. 오, 나왔어 가격. 우와, 비싸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우와, 이거는 확실히 네. 네. 아, 진짜. 자, 이거는 고급스러운 럭셔리 모델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저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럭셔리한 느낌으로. 럭셔리? 예. 네. 아, 고급진 느낌으로. 아, 이거 어떻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올 줄 몰랐어. 이미지라는 게 네. 저처럼 평소에 좀 싸게 다니면은 이런 걸 몰라요. 고급스러운 거를. 그거 딱 한번 닫아보세요. 이거 닫아요? 네, 닫고 딱 들어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그렇지. 고급져. 고급져. 아, 나 사망할 것 같아. 고급져. 내가 내일부터 없을 수도 있어요. 고급지다. 네. 이야. 반짝이게. 포즈. 와, 고급지다. 다리 하나 이렇게 올리고. 아. 고급지다. 고급지다. 아이고. 어떡해. 박수. 자, 저희는 다나 표준 PC, 표준 노트북 방송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어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